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참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 예배 오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마 벌써부터 추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그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밖에서 자게 될 일이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많이 자도 집에서 조금 잔 것만큼 이렇게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같이 사역하고 참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그 시간 가장 저에게 편안한 시간인 것 같아요. 누가 누워있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저에게 되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죠. 때론 여러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만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참 하나님 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서 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흔들어 그 새끼를 떨어뜨린 후에 다시 날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독수리가 그 아이에게 좋게 좋은 것으로만 키울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둥지를 흔들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둥지를 흔들어 떨어뜨린 후에 참되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을 닥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개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의심이 되는 순간도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 주님의 그 참된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 다니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음성 듣길 원하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주께서 우리를 참된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곳 나린 곳
생수가 넘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적당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풍성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계신 곳은 단순히 모자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풍성한 넉넉한 그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무엇이 넉넉할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주는 사랑.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그 모든 발자취와 발걸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매끈매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행하는 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채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채우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사랑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며 때론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다 깨닫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이 없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것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아니
귀하다 말씀하시며 내 널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예의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면목이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해갔는데 그 말을 할 틈도 없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기며 아버지는 그 자녀가 너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방금 이 찬송의 고백을 했는데 날 귀하다 하시네 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우리가 했던 이 찬송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뜻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했던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고 기다렸다, 넌 나의 것이고 여전히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나, 때로는 주 앞에 나갈 용기가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된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길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돌밭 가운데 심겨지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우주 목토 가운데 심겨진 것처럼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와 따지는 들의 꽃과 같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고, 세상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아 세상 앞에서도 머리 숙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 숙이게 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니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피와 따지는 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히 여겨주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오늘 이후로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구약성경 14면에 있는데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혹시나 이곳에 중간고사를 끝마치고 예배하러 오신 중학생, 고등학생 형제자매가 있다면 특별히 환영합니다. 주의 큰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나는 중학생 아니라는 거지. 나는 고등학생 아니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볼 텐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창세기는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포악이 슈시테라고 해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 페터게 슈시테라고 해서 두 번째가 되는데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중요한 부분에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언급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는 12장 1절부터인데 오늘 아브라함을 좀 살피고 이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있고 그의 삶은 어땠고 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과 어떻게 달랐던 것인가를 잠깐 짧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사무실에서 이렇게 꼭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길게 아니 이러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이제 길게 해야 되는 건지 짧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짧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상심크나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오늘 정말로 핵심 주제만 가지고 좀 짧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보기 그 눈이라고요? 네, 땡 탈락. 아브라함은요, 아브 플러스 람이라는 글자인데 아브는 히브리 말로 아버지예요. 람은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이런 뜻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근데 과연 정말로 아브람이 존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뀐 것일까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전통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만 조금은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어를 좀 연구를 해보면 혹시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바르라는 동사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바르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흔들어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체질한다라는 말씀을 말을 아십니까? 어떤 그 쇠로 된 얼글멀글하게 만든 채 위에 모래를 얹어놓고 그걸 흔들면 가는 모래는 떨어지고 위에 굵은 모래들이나 돌들이 남게 되죠. 그런 체질한다 이런 뜻에서 아마도 아바르는 그렇게 흔들어서 목적한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 것 이런 의미 속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바르가 다른 말로 에베르가 되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바뀌어요. 아바르가 에베르가 되면 날개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날개라는 것은 새가 날아갈 때 쓰는 날개라는 의미보다도 어미가 품어주는 날개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거두어서 건사하다 또는 이끌어내어서 모아서 자기의 품 안에 둔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아브람의 뜻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흔들어서 모아서 드러내게 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냐 하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1장에 나오는 어떤 구절 때문이에요.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의 종결구가 9절인데요.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8절과 9절에 두 번 연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흩다예요. 흩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되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흩음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돼요. 근데 말이죠. 창세기를 아마 저하고 지금 석 달째 계속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창조의 원리를 모아오는 것 그래서 모아서 만들어내는 질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늘 모아서 만드는 질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말이죠. 11장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단어로 종결이 되냐 하면 흩어내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흩어내는 것 속에서 다른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혼잡하다. 혼잡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질서하다가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아내서 질서를 만드는 것인데 11장에 다다라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역행되는 어떤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은 흩어서 혼잡하게 하다인데 이것이 11장에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비가 되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흩어졌고 혼잡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전 인류적인 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한 창조 또는 한 사람 안에서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브람이고요. 아브람의 의미는 모아오다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모아오다일까요? 흩어내는 세상에서 모아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흩어내는 창조가 역행되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아서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실 거냐 하면 창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역행되는,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늘어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아내실 텐데 한 사람,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이 있어요.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다, 떠나라 하는 이 명령어가 눈에 좀 보입니다. 이 명령어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크, 르카, 너를 위해서 떠나라. 명령어예요.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2인칭 남성 단수 명령어입니다. 너는 떠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여놨냐면 전치사를 하나 썼는데 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는 to, for 뭐 이런 뜻이에요. As like도 될 수 있지만 to, for 그 뜻이 강하고 그 뒤에다가 인칭 전미사를 붙여놨는데 너의 또는 뭐 너를 이런 뜻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이것을 굳이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히브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떠나라 너를 위해 이렇게 돼요. 떠나라 너를 위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물론 이것을 그냥 강조형으로 봐서 너는 스스로 떠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르카 너를 위해서 레크 떠나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음의 세상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흩음의 세상에서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모으는 겁니까? 흩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흩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반대되게 아브라함을 모으실 거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너는 방랑하는 노마된 유목민이 되지 말고 너는 정주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정주민으로 살던 이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정주민으로 살지 말고 뭐 해라고요? 유목민이 되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맞닿지 않는 엉뚱한 명령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바 옐렉 아브람 카 아셸 디브레 엘라이브 아도나이. 그때에 그걸 듣자마자 옐렉 떠났다 아브람, 아브라함이 카아쉐르 뭐뭐 했던 것처럼 디베르 그가 말했던 것처럼 엘라이브 그에게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흩어라 했더니만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흩어지기를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유목민 되기를 방랑하는 사람 되기를 결정하고 떠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제 눈에는 굉장한 대비점으로 하나가 보여요. 어떤 대비점으로 보이냐 하면 보십시오. 앞에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흩어져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스스로를 모아서 스스로의 번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모여서 내 힘으로 잡아서 나의 번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흩어져 그것은 혼란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모아오신다는 의미 속에서 흩어질 것을 명하실 때에 한 사람이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서 스스로 흩어지려고 모아서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흩어져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흩어지려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모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11장과 12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11장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도 나는 노마된 유목민이 아니라 아인하이머 정주민처럼 내가 무언가를 내 발을 딛고 선 땅에서 내가 움키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여기고 내가 움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워 크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 딛고 서 있고 이 땅에서 움키는 이것이 내게 능력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정주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명령은 하나예요. 흩어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떠나라 하시면서 땅으로부터 너의 땅으로부터 메 아레츠카 메 어디 어디로부터 에레츠 땅 카 너의 땅으로부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할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사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땅에 살지 않고 누구의 땅에 산다고요? 내 땅에 산다고요. 나의 테리토리움에 사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에 살아요? 내가 만든 영역 안에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하나님 내가 만든 이 영역 안에서 나로 능력 있는 사람 이름 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흩어져 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땅에 여전히 내가 서 있지만 오늘 흩어져라고 명하실 때에 내가 서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누군가의 눈에는 그리고 살아가는 내 눈에는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흩어짐이 아니라 뭐가 될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아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유목민같이 노마된처럼 살아가지만 유목민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이 근거 없는 거처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내기를 시작하신 흩어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스스로 결정할 때에 오히려 그 흩어짐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볼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아마 히브리 말을 더 정확하게 한글로 옮기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복의 근원, 뭐 근원이란 단어는 애시당초 히브리 말에 없는 거니까 바꿨어요.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해예 브라카. 왜 해예가 뭐냐면 왜가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해예가 비동사예요. 명령형 비동사입니다. 해예. 되라라는 겁니다. 되라. 그리고 브라카는 그냥 복이에요. 복.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옮기면 그리고 복이 되라. 근데 말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도 창조의 역행 속에 모아오시는 창조의 순행을 만드실 때에 오히려 그 창조의 순행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속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흩어져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창조라는 논리를 지금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갖다 댔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창조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3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바예히 오르 그랬더니만 빛이 있었다예요. 그 앞에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말이죠. 예히 이게 비동사예요. 3인칭이고 명령어이고 오르는 빛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12장 2절에서 보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의 히브리 문장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 문장이 동일해요. 귀에 들리기는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인칭의 변화 때문에 다른 것이지 사용되는 원동사는 동일하고 원동사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도 그래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무슨 조건 때문에 빛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명령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야 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는 순간 그는 이미 복인 겁니까? 이미 복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이런 명령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해예 브라카 복이 되라. 근데 말이죠. 이 복이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복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특히나 흩어짐을 면하자에 가장 깊게 놓여있는 어떤 의미는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어떤 축복으로서의 허락하신 번성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가진 욕심으로 말미암은 번성, 그것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의 결과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11장의 일이라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마치 창조와 같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는 것 같은 번성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 브라카, 복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세상 속에서의 세상의 논리에 따른 모음의 번성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음을 요청하고 그 모음 속에서 번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기를 작정하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에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기를 원함으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에서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서의 모음을 작정하고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됨이 다다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번성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은 참으로 번성하는 기회이죠.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추석의 명절을 지내시는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움키고 잡는 것의 번성이 아니라 놓고 떠나는 노마덴으로서의, 유목민으로서의, 믿음의 유목민으로서의, 요즘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노마덴 처치라고요. 유목민 교회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만, 유목민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이 모아내시는 창조의 역행의 세상 속에서 창조의 순행에 믿음의 사람을 모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참된 번성을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움키고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외치는 세계에 하나님은 흩어져라 라고 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흩어짐을 명할 때에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 흩어지려고 할 그때에 오히려 그 흩어짐의 결정을 하나님의 모호심의 역사로 뒤집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이 어떤 한순간도 나의 땅에서 모음을 위한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가는 세상으로부터의 흩음의 걸음과 하나님의 땅으로 모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음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그때가 때로는 내 발이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발이 질척거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발이 다음 걸음을 옮기지 못할 홍해 앞에 놓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안위를 발견하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런 믿음의 진행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 땅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 땅에 내가 움키려고 하는 것에 힘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땅으로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한 걸음 걸어낼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복이야, 너는 번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혹시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외롭거나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처럼 창조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곳에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영역에 서서 내 발걸음 한 걸음도 내 인생의 밖으로 뛰지 못하고
주저하며 기다리고 서서 이곳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조금도 내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속으로 나를 내몰 수 없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의 결단 주셔서 내 삶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일 수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스스로 떠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대일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을 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저 내 뒷구선 땅에 서서 움직일 수 없다 말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믿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불러도 다 도무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흩어짐을 명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걷게 되는 오늘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니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본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때론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실은 원래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원래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움직이며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때론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망설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찬송인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은 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 예물 드리는 삶, 이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것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드려진 예물만 사용하지 마시고 드린 자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것 되듯 드린 자의 삶도 하나님께 하나님 것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스스로 모험의 세상의 흩음을 명하시고 이제 흩어져라 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 발걸음을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으로 내디딜 그때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